한편 프라드빌스관에 걸려 있는 엘 그레코의 작품 중에는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가 있고요. 돈 헤로니모데 세바이오스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기사의 손동작이나 칼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 부분이 장식이죠. 앞에서 봤던 올가스 백작의 매장에 나오는 지상의 인물들이 입은 검은 옷에 구불구불한 여러 겹으로 만든 이 목장식을 고르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당시 스페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의상입니다.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에서도 그 두께는 두껍지 않으나 역시 목장식을 볼수 있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상화에서는 너무나 두꺼워 멋을 넘어서 매우 불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장식은 네덜란드의 프란스 할스라든가 렘브란트 그림에서도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요. 한 그림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어넣어 집단 초상을 그린 프란스 할스의 그림에서는 틀림없이 목장식을 볼수 있고요. 특히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여성입니다. 남녀 할것 없이 너무 넓거나 두꺼운 목장식이 유행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초상화를 보면 역시 목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드빌스관에 있는 엘그레코의 두 인물뿐만 아니라 돈키호테에서도 이 목장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말입니다. 돈키호테 2권의 4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 너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얌전하고 착하게 태어난 양반들을 박살내길 좋아하는가? 왜 너는 그들에게는 구두에 구름을 칠하게 하고 반코트의 단추들은 어떤 것은 비단으로, 어떤 것은 말갈기로, 또 어떤 것은 유리로 달게 만드는가? 왜 그들이 목장식은 빳빳하게 풀먹이고 틀을 박아 꽃상추처럼 예쁘게 하지 않고 늘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입고 다니게 하는가? 네, 이 장면은 돈키호테의 연대기를 썼다고 하는 인물로 작품 중에 언급된 아랍 사람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가 돈키호테의 너덜너덜해진 그리고 구멍이 20개나 났다는 양말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허세 부리는 모습에서 더욱 비참해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죠. 헤어진 구두를 까만 구름으로 대충 덧칠하기도 하고, 반코트의 단추들도 단일한 것으로 달지 못해서 단추마다 다른 것으로 했으며, 목장식도 풀을 먹이고 잘 달려서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욱 추하게 보인다는 말인데요. 유행을 따르려 하나 가난해서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는 당시 양반들이 허세를 꼬집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겨우 자기 명예를 살리려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문을 닫고 살고 먹은 것도 없으면서 길거리에 나갈 때는 위선적으로 입에 이쑤시개질을 하면서 나가는 양반의 비참함이에요. 한마당 밖에서도 구수수선한 거나 모자의 식은땀, 어깨걸이 망토에 올이나 실이 빠진 것, 뱃속의 배고픔이 눈에 발각 될까봐 체면을 지키려 공패에 떨고 사는 말하자면 저 불쌍한 양반이라는 표현이죠. 내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스페인에서 특히나 기독교의 정통성만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려 했고 돈이 없어도 밖으로 나갈 때는 허세적인 모양을 내려했던 상황을 꼬집는 돈키호테 속의 장면이죠. 사실 이 장식은 멋을 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종교와도 밀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몸은 세속적이지만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와 그것을 외부로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식이 두꺼울수록 멋이 있다는 것, 신분이 높다는 것,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 불편한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자 스페인에서는 1623년부터 왕명으로 금지하기에 이릅니다.